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할 이유가 없고 호흡할 가치도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못남과 무너짐과 지난날의 허물조차도 나의 허물도 또 누군가의 허물도 주님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더러웠던 죄들을 주님 피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호흡했고 오늘도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지 않았다면, 씻기지 않는다면, 주님 피로 씻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의 굴레에서 힘들어하고, 갑갑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서 살아있지만, 사는 것 같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이며 이 땅을 살아갔을 텐데, 주님을 신 피로 우리 짓는 죄들을 씻겨주시네.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삽니다. 주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남의 허물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 피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의 죄도 누군가의 죄도 덮어가며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서 지금까지 산 것처럼 여전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날 미혹을 조심하자라는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제 뜻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하나를 추가합니다. 자, 지금 20번째 게 지금 두 개가 반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함의 미혹을 조심하라가 21번째고 지난번에가 지난 수요일이 22번째였죠? 머리가 되려는 미혹을 조심하라겠죠? 22번째 오늘 23번째입니다. 23번째 미혹을 조심하자 23번째 거짓 구원론의 미혹을 조심하라입니다. 거짓 구원론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실은 이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3위일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첫 번째 3위일체 하나님을 안 거고 그 주님이 주는 물 있잖아요. 주님이 주는 물이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없어요. 제가 이게 있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있잖아요. 그 통치요, 통치.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함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론의 맥이 있어요. 맥이. 그 하나가 하는 게 뭐냐면은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목마름. 인류는 목말라. 인류는 목말라. 그래서 오늘도 있잖아요. 오늘도 그 목마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뭐 코인, 뭐 주식, 뭐 복권, 뭐 로또 복권, 뭐땅 투기, 뭐 땅에다가 엄청 심고, 뭐 그냥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요, 저 대형 간판 있는데 그냥 뭐예요? 뭐. 제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교회가 많은데 고속도로 간판에다가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응? 그 있잖아요. 그 지저스 로봇이. 그 무슨 제약이에요, 거기가? 고려온단? 야, 고려온단 사장님 보고 싶어. 아니,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라는 이름 써놓은 간판도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간판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럼 있잖아요. 왜 대기업하고 한번 광고할 것 같아요? 효과가 있거든. 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왜 그래요? 효과가 있거든. 왜 아무도 거기다 광고를 안 하냐고.
그것만 보더라도 이 땅의 교회가 잠든 거야. 여러분, 말씀은요, 검이야. 말씀은 검이라서 있잖아요. 1년에 한 명이 꼬꾸라진다니까. 한 명이 꼬꾸라지고 두 명이 꼬꾸라지고. 근데 사람들은 왜 안 해, 그러면? 왜 안 해? 그 한 명이, 그 한 명의 목숨 보고 싶지 않거든. 그 한 명의 목숨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문 닫기 전에, 우리 교회가 만약 문 닫을 일이 생기면요, 다 처분하고, 만약 제가 죽을 때가 됐는데 후임자가 없어, 그러면 처분하고요. 고속도로 간판에다가 했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고속도로 간판에다가, 한 군데도 아니고요, 교회 재정 처분하면서 몇 군데 분간에 재정에 한해서 교회 재정의 밑바닥까지 다 올리고 그냥 말고 싶어. 나는 후임자가 없다. 아, 이게 아쉬워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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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조금 있잖아. 200m인가? 또 떨어져가지고. 왜 안 하냐고. 왜. 어? 아,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우리 교회가 후임자도 없고 재정은 남았다.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얘기가 기억에 남으면, 제가 공약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기억에 남으면 그 재정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던지는 것을 하고 이 교회는 저는 사라지길 원해요. 만약에 후임자가 없다면. 아유, 후임자가 있으면 아유, 처분하면 안 되죠. 자, 그게 좀 아쉬워요. 아무튼 있잖아요. 성경에 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름. 목마르잖아요. 저는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목마름이 없어?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목마름이 없다는 건요, 사단의 공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왜 목말라요? 사단의 공격 때문에 힘들거든. 그러니까,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것은 사단의 굴레를 거뜬히 뛰어넘건 남을 만큼 그런 여력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의 교제가 진짜 중요하다. 야, 이렇게 강조하는 목회자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23번째. 거짓 구원론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구원론. 그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이 맥이 있는데, 삼위일체를 아는 거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면서 성부가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셔야 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연합해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돼.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리고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맥이 하나 뭐냐면 구원론이야. 이 구원론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참된 구원론을 안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한번 예수 믿으면 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구원론으로 인도해요. 그 구원론 있잖아요. 그 구원론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한번 그래서 있잖아요. 신앙은 인내야, 인내. 신앙은 인내의 길이야. 신앙은요, 참는 길이야. 그리고 신앙은요, 전쟁터. 신앙은 전쟁이야. 신앙은 전쟁이야. 다 끝난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전쟁 중이야. 그렇죠?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막 애워싸이고 막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귀신에게 눌리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현실만 보더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귀신에게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있잖아요. 말씀의 진리에 비춰봤을 때, 그 현실이 당연한 거라니까. 전쟁 때, 전쟁 때.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5절입니다. 5절, 우리 진철이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게 있잖아요. 과거 완료형이야. 과거에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거야. 한마디로 과거형, 구원의 과거형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미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이미 과거에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자,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도 이미 있잖아요. 과거에 완성된 거야. 우리가 예전의 믿음으로 이미 내 안에 구원이 들어오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선물이라니까 믿음도 선물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 자, 우리가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돼. 응?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구원의 과거형을 봤는데요. 이제 현재형입니까? 현재형.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우리 진철이 다시 한번요. 십자가의 종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구원을 얻다, 구원을 받다, 이게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받아. 구원을 지금 받아. 지금 들어오는 거야. 구원이 지금 들어오는 거야. 구원의 현재형이야. 예전에 내가 믿었는데 지금 내가 믿은 지 10년 됐어요. 그러면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온 지 10년 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믿잖아요. 지금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 구원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야. 현재.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12절입니다. 네, 홍철이요. 자, 유혹을 이제 유혹이죠. 유혹을 참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이죠. 사탄의 유혹을 참는 성도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의 복이 뭐예요?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아파트 당첨되는 거요? 응? 사업을 잘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 복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단의 유혹을 참는 거야. 결국 이 참는 것은 이긴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겨야 돼. 사단은요, 끝없이 우리 흔듭니다. 끝없이 흔들어. 끝없이 흔들어. 그래서 제 주변에 이 유혹에 걸린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이런 사람들은 불평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불만을 터뜨려. 이런 사람들은 자꾸 각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허물만 떠. 유혹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겨야 내일도 이기고, 내일 이겨야 모레도 이기는 거야. 누구 안에서요? 아,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 성령 빼면 뭐 이김이 있나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얻다가 이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이 면류관을 꼭 받아야 되나? 이게요, 최종 있잖아요. 최종 확정이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거든.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구원의 미래형을 말하고 싶어요. 이 면류관을 받는 자가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거야. 자, 히브리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건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15절에서 우리 19절. 이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이 구원론을 혼란케 하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우리 19절이요. 우리 수빈이요.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엇임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불평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듣고 분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믿음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믿음을 시작했던 그들도 믿음을 갖고 있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믿었지만 말씀에 역행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믿음 생활은 뭐예요? 순종 생활.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말씀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번에 귀신 들린다. 시간이 여러분들 경과되게 되면요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 귀신 불법은요 귀신을 불러. 귀신을. 그리고 경고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요 귀신이 이제는 경고를 떠나서 견고한 집을 짓는 거야. 견고한 집을 짓는 거야. 자, 믿음은 순종 생활이다. 순종 생활. 한때 믿는 게 아니라, 한때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아니,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이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에 태클 거고 저 말씀에 태클 거고 이리 태클 저리 태클 좌로 좌로 뒤우뚱 우로 뒤우뚱 점점 불법을 행하게 되면요 귀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었는데? 아니 믿었는데? 아니 믿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홍해를 홍해의 바다벽을 쳐다보면서 걸었는데? 홍해를 지나갔는데? 믿었는데요?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믿음은 순종이다. 한때요? 아니요. 더러 실수하지만 부요를 지금 현교를 보면은 현대교를 보면 부요를 의지해서 씻고 눈물을 흘리며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의 삶의 여정이다. 믿음은 순종의 삶의 여정이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1절입니다. 네, 신약 355페이지를 전후입니다. 355페이지를 전후요. 355페이지. 근데 있잖아요, 보세요. 그럼 믿음은 순종의 길인데 그럼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냐고. 이게 쉬워요? 근데 말씀이 이게 말씀의 맥이 있잖아요. 목마름이 없는 길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요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은 성령을 예수님과 구별해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의 죄성을 다 드러내시고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나를 따라서 성령께서 나를 따라서 가자고 하시니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날의 허물과 지난날의 못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가 흘린 그 피로 씻고 가자는데 가다가 넘어져서 또 씻으라고 그러고 성령께서는 또 씻으라고 그러고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버리면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그러진 삶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거역했거든.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들은 건 뭐예요? 말씀이지 뭐. 말씀을요 간절히 삼가라.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쉽게 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쉽게 버리지 말라는 얘기는 순종하는 얘기야.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흘러 또 내려간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또 나오죠. 순종이라고. 믿음은 순종의 삶의 여정이다.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이 큰 구원은 뭐예요?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이룬 구원이죠. 십자가로 주신 구원이죠. 그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해요? 보응이요, 보응. 심판. 한마디로 거듭났, 큰 구원,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듭났다는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을 거라니. 흘러 떠내려간다니까. 떠내려간다는 건 내가 놓친다는 거야. 옛날에 이 초등학교 때 동생을 데리고 하천가를 갔나. 물이 꽤 깊었는데 하천가를 갔는데 사람까지 막 떠내려가는 정도는 아닌데요. 비가 좀 많이 왔을 거야. 근데 이제 좀 빠지고 나서 그 당시 한 무릎? 네, 초등학생 무릎 위아래.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위험하죠? 근데 이제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동생 슬리퍼인 같이 슬리퍼가 둥둥둥 떠내려갔어. 이게 있잖아요. 탄력을 받으면요, 이 물줄기를 잡을 수가 없어. 물길을 따라 있잖아요. 떠내려가는 슬리퍼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동생을 얻고 돌아오면서 이제 엄마한테 죽었다면서. 그리고 온 길에 기억이 나는데 그게 왜 지금도 기억이 나지? 자, 우리의 구원이 떠내려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떠내려갈 수 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8절입니다. 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건 참 복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평안해라. 별일 없다. 여러분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삼가하지 않아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을 텐데 얼마나 울겠어. 그냥 얼마나 울겠어. 너희는 거짓 믿음을 따라갔느니라.
네가 쫓았던 목사는 내가 쓰던 자가 아니니라. 얘야, 그 목사는 가짜니라. 너는 가짜 목사와 실랑생활을 한 너도 가라지니라. 너는 한때 구원을 받았으나 내 말씀에 반하였던 이스라엘 조상, 수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네 삶도 순종하지 않은 삶이었다. 나는 너의 네가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노라. 그러나 너의 변질된 삶에 나는 땅을 치고 슬퍼했노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눈물을 볼 겁니다. 하기야 뭐 이 길은 좁은데. 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나서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복음서에 이 길은 좁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믿는 사람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영혼들한테 이 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아, 이 길이 왜 이렇게 좁지? 아니 주님을 따르는 자들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길은 좁다는 거예요. 이 길은. 이 길은 좁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다 그 나라 가요? 공평하지 않으신지.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자. 1장 19절이요. 1장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8절에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착한 양심을 가질 수도 없어. 어떤 이들이 누구예요? 어떤 믿는 자들이, 어떤 신자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착한 양심은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럴 자는 이 어떤 이들은 누구냐? 주님만에 들어온 자들이야. 이 양심은요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양심이야.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을 버렸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기뻐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듣는 여러분들도 복 있는 거예요. 복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내하는 자가 최종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인내하는 성도가 복 있다고 하는 거야. 인내하는 성도가 복 있는 거다. 응? 구원은 인내다, 인내. 근데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후메나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자들이 있다니까.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망쳤네. 어저께 제가 그 화천을 갔다 왔는데 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용수영재라는 42살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좀 뚱뚱해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담배를 끊고 싶다.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지옥에 가장 뜨거운 곳에 갈 것 같아요.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역으로. 오늘 죽으면 이 영혼은 천국 갈 거다. 너무 착한 양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담배를 핀다는 건 세상에 속할 확률이 많은 거고, 담배를 피게 되면 세상에 썩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확률이 많다는 거지, 담배 피는 것으로 지옥에 가는 게 여러분도 아니야. 숨는다고요? 그렇지 않아. 술 먹음으로 인해서 세상 것을 마음껏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술 먹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잔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막 자기를 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루에 한 잔을 못 먹으면 참이 어머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늘 잠들어요. 그 사람 천국 갑니다. 그 한 잔 외에는 이 사람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죄는요, 다 막 싸워, 막 음란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막 뇌물 주지 않으려고 싸우고, 뇌물 안 받으려고 싸우고, 공무원인데 그날은 간다. 근데 한 잔을 먹는데 이것도 조금, 이것도 음란하고 저것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은 못 가요. 근데 술 한 잔을 먹는데 다른 죄들을 싸워 간다. 제가 그동안 있잖아요. 술하고 담배 얘기한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술 한 잔 때문에 못 가고 담배 핀다고 못 가는 게 아니다. 담배를 피지만 늘 죄를 미워해. 주님 때문에 우러 간다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술하고 담배를 피고 먹게 되면 죄의 습성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못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 복 있는 거야. 여기 앉아있는 복 있는 거야. 복 있는 거야. 복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론을 지금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론. 하나님의 구원론을 인내하는 거다. 참는 거다. 신랑이 올 때까지 참는 거야. 그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워. 악한 영의 공격들이. 응? 때로 넘어지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 후서 우리 4장 7절 8절입니다. 재홍 씨요. 재홍 씨.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부분을 지켜왔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연이 내리다니 예비되었으므로 그 능력을 재판장이 나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는 자리 누구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노또 복권 당첨되는 걸 사모하고 땅 투기 땅 사모하고 뭐 빌딩 사모하고 세상 쾌락 사모하는 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타락할 수 없대. 정신 나간다, 정말. 아니, 하나님 말씀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도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번 거듭난 영혼이 변질이 안 되냐고. 말씀을 모르는, 하기야,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넘어져. 응? 여러분들. 로세처가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뒤를 보다가 망했다니까. 어? 그 한 걸음 때문에? 어? 여러분들 뒤돌아보려면은 왼발이 뒤로 좀 가든 오른발이 뒤로 가야 돼. 이게 있잖아요. 뒷걸음 치는 거예요. 그 매병 나오는데 로세차가 딱 걸렸다니까. 이게요, 기독교의 구원론이 딱 이 현대교회가 로세차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이게 경고야, 경고.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패라. 그러면 간발의 차, 여러분, 간발의 차. 자,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거장, 뭐라 그래요? 자기가 믿음을 지켰대.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야. 한마디로, 믿음 전쟁이야. 믿음을 뺏느냐, 뺏기지 않느냐, 전쟁이다. 전쟁이야, 전쟁.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이런 설교를 못 듣게 하려고 천안에 못 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기독교는 안식과 긴장의 종교야. 기독교는요. 평안하면서 긴장해. 왜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아직이거든.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거든. 이미와 아직의 종교다. 이미와 아직. 이미 받았어. 근데 아직 아니야. 그렇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온 구원이 부족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완성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건 신부가 아니야. 저는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전부야. 예수님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 나의 옛죄를 씻을 수도 없고 남의 허물도 씻을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 그 큰 은혜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야. 왜냐면요, 너무 더럽거든. 그 보혈이 아니면 오늘도 난 너무 더러워. 여러분들 보혈 아니면 우리는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야. 그 보혈 아니면 있잖아요. 우리는 더러운 심청이야. 심청.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뭐예요 또? 믿음 때문에 싸운 거야. 믿음 때문에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고 싸운 거야. 결국 있잖아요. 믿음을 지킨 거야. 믿음을 지킨 거야. 믿음은. 신앙은,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을 지키는 전쟁이다. 믿음을 지키는 어떤 환란이 와도 주를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고, 인내의 종교고요. 그리고 이기는 종교다. 이기는. 인내하는 공동체고요. 이기는 공동체. 우리는 이겨야 돼. 그리고 지켜야 돼. 마태복음 10장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길 원하세요. 기뻐하시길 바라요. 제가 설교한 것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길 바라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권면하면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제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나팔수야, 나팔수. 제게 나팔수란 이름 주신 것이 결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의 성도를 주신 게 마땅하다. 침례 요한도요, 얼마 없었어.
이 길은요 좁아. 이 길은 좁아.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얼마나 따랐을 것 같아? 없었어요. 예레미야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다니까. 그냥 비웃고 때리고. 이사야 주변에도 옛적 선지자들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 왜요? 거칠거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 제가 있잖아요, 이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 최근에 어떤 그 있잖아요, 천주교 다니는 성도님이 최근에 전화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아니면 저는 지금 이 길을 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저 광주 겨다시교회 다니시거든요. 겨다시교회. 굉장히 좋아요. 그 교회 목사님. 막 동성애 막 때려 부수고 막. 거기 교회가 커요. 근데 천주교를 나와가지고 거기를 지금도 다니시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년 전에 저는 이미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 교회, 제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안수하는 순간 엄청난 큰 바위가 제 배를 누르는데 깜짝 놀랐대. 그냥 이분이 뭐야. 그러면서 막 자기 안에 귀신이 드러나고 막 깜짝 놀라. 그래서 그 경험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갈 수가 없었대. 기독교가 진짜 종교니까. 지금도요 광주 겨다시교회 다니시고 저를요 너무 귀하. 아유, 성도님이 귀하지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했을 때 그런 경험이든 뭐든 뭐 그 있잖아요, 췌장암 말기도 뭐 나왔는데 뭐 제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췌장암 말기 환자도 고쳤다니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유 성도님 또 잘 계세요? 이랬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예? 저는 있잖아요, 저는 아유 목사님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어유 잘 있습니다. 끝이야. 하기야 뭐 약물 치료로 나은 줄 아시겠지. 근데 저는 알거든요. 그분도요 제가 이렇게 그때는 제가 안차를 했는데 안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뭐라면 목사님 그만하세요. 왜요? 엄청난 한마로 누가 자기 배를 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기가 쳐보는 거예요. 괜찮은데 우선 다시 한번 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지 뭐. 귀신을 다 때려 부시는 거지 뭐. 저는 화천의 용수형제 얘기도 말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담배를 못 끊어서 지옥에 가장 뜨거운 불에 간다는데 있잖아요, 얼굴 표정부터 해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화천에 가가지고 진짜 몇 년 만에 거짓 나사로를 봤네. 그리스도의 신부를 봤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더라고. 자기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가장 뜨거운 물에 들어갈 거예요. 아니 오늘 죽어도 그 나라 가려고냐. 저는 왜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걸 끊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지옥에 가는 뜨거움을.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영상 올린 것처럼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말을 못하지만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뭐가 이게지. 용서 형제에 비하면 나는 진짜 담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부끄러워 죽겠네. 여태 사모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냥 응? 제 마음을 유튜브 영상에 조금 담은 거예요. 그냥 저는 창피해도 진짜 그냥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자, 또 너희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미래형인데 믿은 자인데, 그죠? 믿은 자인데 주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또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핍박을 견뎌야 되고 이 마지막 때는 또 짐승의 표가 실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질 텐데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뭐예요? 인내하는. 인내의 구원이다. 참는 구원이다. 그리고 이기는 구원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남는 거다. 이기는 자. 그들 뭐라고요? 그들을 뭐라고요? 신약에서는 남은 자다. 남은 자.